보신 화면 어떠십니까?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TV 예능 프로그램과 TV 광고에 등장하는 멋진 할아버지 생각나십니까?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아실 겁니다. 그분이 김칠두 선생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칠두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시니어 모델이라는 시장이 불타오르게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 모델, 보니 시니어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베이비 부머 그 시대를 아십니까? 맞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아이 낳기 운동이 뭐 성장을 했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무려 78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이비 부머 덕분에 정말 이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미어 터졌습니다. 그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미어 터졌습니다. 그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입시 제도까지 바꿔야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980년 그 즈음에 이렇게 대학 입시 자체도 바뀌었었습니다. 그들 386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몹시 낯선 이름이겠지만 당시에 386 세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대였습니다. 1980년 그때 즈음이죠. 386은 그때 당시에 30대, 그 다음에 80학번, 그러니까 80년대 학번을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환갑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거의 70, 80만 명씩 은퇴를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이 새로운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시니어 모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이렇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요, 즉 먹고 살기가 더 좋아지면요, 사람들은 관심사가 바뀝니다. 요새 왜 이렇게 먹방, 맛집이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딴 게 없습니다. 살기가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살기 편안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금 정초신 테레비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도 모를 텐데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집집마다 먹을 거라고는 주로 곰탕이었습니다. 뼈를 고아서 그냥 한 바퀴스를 만들어 놓고 한 양동이를 만들어 놓고 온 집안 식구가 깍두기와 김치에 밥 말아서 그것이 영양가가 가장 높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곰탕, 설렁탕, 어쩌면 점점 퇴출하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안 좋은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음식,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맛집을 찾는 순례가 계속되고 그것을 먹는 먹방이 유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맛집에서 멋집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니어 모델들 사이에서는, 아니 어쩌면 40대 이후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외국의 정말 멋진 남자, 정말 멋진 할아버지, 나도 저 사람처럼 늙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닉 우스터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멋있어지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3만불에서 4만불 시대, 5만불 시대로 점점 더 나라는 부유해지고 우리 국민도 함께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에서 멋있는 걸로 넘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멋집과 멋방이 유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니어 모델의 유행은 바로 그러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노친네들이 그러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1955년에서 태어나서 1963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 780만 명이 은퇴를 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386세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환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멋있게 늙고 싶고 멋있게 하고 다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자극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극점은 맞습니다. 김칠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정말 많은 시니어들이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본인들이 더 멋져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실버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문화, 고급스러운 향유회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것 뿐입니다. 시니어 시장은 보다 멋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평 오페라하우스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사랑해요 대한민국의 패션쇼입니다. 40여 명의 시니어 모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닐 겁니다. 너무나 즐거워하는 시니어 모델들의 모습, 앙드레 옴무의 멋진 수트를 입고 런웨이를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아주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초신 텔레비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천하 제일 3조입니다. 네, 천하 제일 3조. 인디언. 인디언 게.